11월 14일 규모 6.1의 일본 미에현 앞바다 강진 발생 전에 일본 미에현의 한 해수욕장에는 정어리 등의 물고기가 해안가로 밀려와 떼죽음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물고기들이 물 위로 뛰어오르고 새떼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재작년에 제가 중국 산샤댐 관련 방송을 할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2020년 6월 15일에 중국 남부 윈난성 다리시의 유명 관광지인 얼하이 호수에서 물고기 수십 마리가 튀어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이 되었으며 같은 날 중국 동북부 진린성 숭위안시의 이 착한 호수에서도 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날에도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시에서도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현상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윈난성에서는 물고기들이 튀어오른 날에 인근 스바오산의 원숭이들이 집단으로 산을 내려갔으며 이것은 100년 만의 일이고 윈난성 자오퉁시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뒤에 중국 광동성 조주시의 연못에서도 물고기 수십 마리가 튀어올랐었으며 그 다음 날에 광둥성 호이안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단순히 지진 규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의 전조현상들을 동물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고 있으며 비과학적이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지진에 대비하는 마음 자세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12월 8일을 전후로 이 대지진의 발생과 화산 폭발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성이 태양, 지구와 일직선이 된 12월 8일 목요일에는 이 달도 화성과 같은 방향에 놓이면서 해와 지구, 달, 화성이 모두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해와 지구, 달, 화성이 일직선에 놓이면서 이 둥근 보름달과 둥근 화성이 같이 뜨는 것은 지난 300년 동안 단 5번뿐이었으며 앞으로 100년 사이에도 단 두 번밖에 없는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일주일 정도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월 28일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대규모 폭발을 한 이후부터 화산 폭발이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큐슈의 사쿠라지마에서도 큰 화산 폭발이 발생을 했고 인도네시아의 스메루 화산 또한 대규모 폭발을 했으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와 더불어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활화산으로 꼽히는 이 스트롬볼리 섬 화산 또한 12월 4일에 폭발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스트롬볼리 섬의 화산은 10월 9일에도 폭발을 했었고 약 10일 후에 후쿠시마에서 진도 5 약이 발생했으므로 후쿠시마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은 현대 과학기술로는 정확히 어떻게 화산과 지진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연쇄 폭발이 발생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우주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이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달 그리고 태양 등등 우주는 그 구성 요소가 모두가 내재적으로 연결된 유기체라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후지산의 대폭발과
백두산 대폭발을 우리가 다른 선상에서 따로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자 두 개가 강한 상관성을 지니면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도 한쪽이 반응할 때 다른 한쪽도 실시간 반응하는 양자 얽힘 현상으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의 쓰촨성과 이 칠레, 남미 칠레의 콘셉시온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다고 한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작금의 세계의 재앙적 기후변화 문제와 같이 지진과 화산폭발 역시 전 세계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